2017년도 11월 11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아주 발칙한 발상을 한번 해보겠다. 주식은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해안이라고 하지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지력도 있어야 됩니다. 카페를 운영을 하든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 국회의원까지는 아니고요. 작게는 조직을 끌고 올라가는, 이끌고 가는 대표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통찰력은 지도력하고 맞먹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지력이 있으면 정말 하늘이 내려주는 인물이죠. 제가 이전에 카페 방장을 벌써 뭐 20년 가까이 전 얘기인데, 네이버에 주식카페가 몇 군데 없을 때 제 카페의 회원이 수십만 명이었다. 그거는 뭐 몇 번 녹음을 해서 아시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2,606명인가요? 지금 현재 이러네요. 그렇게 회원이 수십만 명씩이 됐었고, 당시에 제가 한참 잘 나갈 때죠. 젊었을 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놈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포장마차 할 때 저희 집사람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었을 때, 사귈 때 이야기입니다. 난 가진 거 하나도 없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 그렇지만 난 미래 가능성은 있는 놈이다. 그렇다고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루고자 하는, 제가 생각하는 제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워낙 강했던 놈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 제가 군대 제대해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학원에서 만났는데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놈이다. 그리고 내 입 밖에 뱉은, 내가 내 입으로 뱉은 이야기에 대해선 나는 100% 책임을 지는 놈이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때 당시에 뭐 포장마차 했다고 그랬잖아요. 낮에는 도축장에서 일하고, 백정 소리를 들으면서 낮에는 도축장에서 일하고, 저녁 때는 포장마차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는 날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하면서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헬조선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그거는 성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자식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 아들한테 미래에 대한 청사지인을 제시할 때, 흔한 말로
돈은 쫓아간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다. 돈을 쫓는다고 돈을 벌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나는 귀가 따갑도록 어른들한테 들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돈은 쫓아다녀야 됩니다. 내가 살아와 봤더니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와 봤더니 죽어라고 돈을 쫓아다녀 봤자 돈이라는 게 벌려지는 게 아니더라. 돈이 벌려질 때가 있다. 돈은 쫓아다닌다고 버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푸념이다.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에 늘어놓는 이야기다. 성공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한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위안으로 돈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 자식한테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왜?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돈은 쫓아다녀야 된다. 네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너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네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너는 성공하는 전략이 무엇이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고뇌를 해야 된다. 너 스스로에게 되물어봐라. 너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너는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에다가 미리 투자를 해놨느냐? 아니면 너는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너 스스로 너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저희 아들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은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알고 있어도 저희 자식은 저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한 공부는요, 금융에 대한 공부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입이 닳도록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한다고 그 자식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눈으로 듣고 살아온 세월이 있어야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뚱이는요, 제가 신안에 우리 누뚱이를 데리고 가서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주식해서 돈을 버는 거를 눈으로 봤고, 제가 섬유옵션에서 수없이 깨지면서도 결국은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온 걸 눈으로 봤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빠가 이겨난 걸, 이겨내가고 있는 걸 우리 누뚱이는 그걸 피부적으로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는 생각하는 관점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지금
수도 없이 미래로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되면 아마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우리 큰아들이 지금 내일 모레면 서른인데 둘째가 27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아저씨, 선생님, 저 주식 투자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죠. 우리 카페 너 또래 애들이 비싼 돈을 내고 그 없는 분에 죽어라고 월급 받아서 모은 그 알토랑 같은 돈으로 주식을 배우겠다고 나를 찾아온다. 나는 그 친구들이 정말 부럽다. 나는 우리 아들들이 돈 하나 안 드리고 배울 수 있는데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다.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은 이해할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 주고 배운다라고 해도, 돈 주고 비법을 배운다라고 해도 자기 노력이 10배, 100배는 돼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부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저한테 노크를 하면 저는 무너집니다. 그래, 내가 저놈 한번 인생 한번 바꿔보자. 그래, 저놈 한번 내가 인생 한번 바꿔주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오전에 정말 제 인생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평생 두 번 오지 못할 그런 대박 종목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1000%는 갈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종목 10,00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녹음을 하면서 발칙한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내다봤을 때 그 성장 값어치까지 따진다면 나는 이 종목이 만에 하나 10만%가 온다 그러면 이거는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절호의 기회다. 이걸,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를 찾아오는 정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가난에 허덕이는 저와 같은 부모 세대를 겪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직장 명예퇴직당하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직 살아갈 날이, 아직 우리가 살아온 만큼 아직도 남아있다. 40년, 지금 50년을 살았다면, 아직 암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까짓 거 뭐 고혈압 이 정도는요, 요즘 병도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고 약만 잘 먹으면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암만 걸리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근데 암도 몇 년 안에 곧 정복이 된다. 심장 3D 프린터로 그냥 두두두둑 하고 찍어가지고 심장 갈아 넣습니다. 간 줄기세포로 해서 바꿔 치웁니다. 앞으로 그런 세상 곧 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재수가 없으면 지금 100년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인정을 하시죠. 저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20년을 사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재수가 온보트면 200년까지 사는 그런 정말로 힘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재수가 없는 날이 온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젊으신 분들은요, 아, 얼마나 좋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지금 오전에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 메시지를 던지면서 미래를 준비해라. 지금 돈 없다고 낙담할 필요 없다. 제가요, 아까제 못다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1억 원을 만약에 매수를 해놓고 10만 프로다 그러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이면 한 주만 내다 팔아도 예를 들어서 400만원, 500만원이라면 참 기가 막히죠. 몇천원짜리가 몇백만원이 되는데 그냥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때 가서 뭐 수만주 사놨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만주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주만 딱 내다 팔아서 한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뭐 300만 원이든 뭐 300만 원이라면 두 주 내다 팔면 될 것이고요. 아 참. 이거 인생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연한 제 추측이, 이 막연한 제 상상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 계산법이 왜 나왔는가?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한다. 확률이 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주식은요, 미래 가치를 두고 종목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박이 터질 종목이 1900개 종목에서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미래를 미리 돈으로 환산을 해 본 겁니다. 그 미래의 가치를 미리 돈으로 예측을 해 봤는데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근거를 둔 예측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문율을 적용을 해서 미래의 값어치까지 계산해 봤더니 10만 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 나온다. 다행히 만에 하나 1000%에서 1만 프로가 터진다면 그때 가서 천둥 치는데 번개 맞을 확률이 있는 것처럼 그때 가서 정말 대한민국의 평화에 대한 해빙 무드가 그때가 와서 절묘하게 이루어진다면 이라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근거를 두고 미래에 대한 값어치를 계산해 봤더니 딱 그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공유하지 말자. 나를 따르는 현재의 회원님들과 미래의 회원님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자.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종합주가 이야기입니다. 코스닥 전망도 들어갑니다. 이미요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용트림을 하고 개벽이 올 것이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개벽. 2016년도 7월 12일입니다. 그때 브렉시트가 터졌습니다.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43편 제목이 삼성전자와 개벽입니다. 개벽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늘이 뚫리고 땅이 뒤흔들리는 요동을 치는 세상이 온다. 개벽, 하늘이 뻥 뚫리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새벽 2시경에 잠을 청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요동을 칩니다. 저는 거기에서 미래를 꿈으로 선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해서 계속 제가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 꿈은요, 상당수 적중률이 좋습니다. 거의 숫자까지 맞히는 일이 허다합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뒤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휘몰이를 하면서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2016년도 7월 12일입니다. 삼성전자와 개벽.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2016년도 아까 이제 몇 월 달이었었나요? 7월입니다. 그 전에 3월 달에 이미 글 썼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 3월 달이 2016년도 3월 달이 요때입니다. 요때 110만 원일 때 이때가 제가 이미 이전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찍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150만 원이죠. 이때가 150만 원. 150만 원인데 삼성전자 급락할 것이다. 이번에 급락이 오면 80만 원대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차라리 이때 떨어졌어야 되고 이때가 떨어졌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개벽 이야기는 더 빨리 글을 썼을 겁니다.
이건 이전에 제가 분석글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압니다.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3월 2일 날인가 그렇습니다. 요땐가 그런데요. 자, 요때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가 터지면서 대한민국에 개벽이 한번 올 것이다. 그 주체는 바로 삼성전자다. 그 이야기를 노차 입에서 거론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개벽 2016년도 7월 달에 또 한 번 이미 3월 달에 거론을 하고 7월 달에 또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뒤흔들리는데 삼성전자가 휘몰이를 하면서 세상을 흔들어낸다. 상방이 뚫린다. 하늘이 열렸다. 땅이 요동을 친다. 그때 종합주가 급락할 때 종합주가가 이때 1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막 급락할 때 무슨 소리냐.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가 7월 2일날 아까제 글쓴 날이죠. 요날 이렇게 또 직전 고점에서 때려맞고 밀릴 때 무슨 소리냐. 이번엔 뚫고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냐. 그때 당시에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60만원, 170만원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로 삼성전자가 110만원일 때 304만 2천원인가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7년도 3월달입니다. 2017년도 3월달. 2017년도 3월달 요때입니다. 직전 종고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막 이럴 때 아니네요. 아, 요때네요. 2017년도 3월달이니까 대충 요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요 때에 삼성전자 140만원, 130만원 막 이럴 때 무슨 소리냐 이 자식들아. 삼성전자 중장기 목표가 304만 6천원인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04만 6,200원, 종합주가 2,240포인트 올 것이다. 그 이전에요. 요거는 조금 이따, 이왕 뭐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3월달입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목표가는 304만 6,200원, 종합주가는 2,230포인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가를 터치를 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모습이 올 것이다. 3월 달에 이미 2016년도 아까제 말씀드린 것대로 3월 달에서부터 삼성전자 여기서부터 대세장이 온다. 이제 여기 뚫기 시작할 때 또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주가가 10년 동안 여기를 돌파를 못할 때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것이다. 어떤 놈이 이때까지만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304만원을 거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60만원도 이야기를 말을 못하는 시절 때 제가 무슨 소리냐 이놈 새끼들아. 304만원은 갈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뒤흔들면서 개벽이 오고 하늘이 뻥 뚫렸다. 뻥 뚫리면서 개벽이 올 것이다.
그리고서 글을 이전에 누차 쓴 거,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려도 차츰차츰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종합주가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 시세를 미리 예측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자료를 찾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개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6년도 8월 28일 주식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44편 브렉시트와 4개의 연줄을 끊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연줄을 끊어버린다. 종합 여기 이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볼 수 없는데 제가 다 막아놨으니까. 멍청하고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들아, 종합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여기 꿈속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요, 브렉시트가 아니다. 연이 자그마치 4개다. 4개가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다. 선물옵션의 고수는 압니다. 이 4개의 연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제가 1억을 줘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 공개 못합니다. 세상이 누구 손에 의해서 흘러가는지 알아야 된다. 자, 여기 보면은요, 4개의 묶은 10줄을 내가 놓을 것인지 결정을 볼 것이다. 세상 이치를 속일 수 없는 거 아닌가? 세상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4개의 연꼬리를 다 끊어서 좌우 수평을 놓고 땅에 곤두박질을 치게 하든가, 종합주가를 곤두박질 치게 하든가, 4개의 연이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 불가한 싸움을 할 것인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날아가려고 하는 4개의 연줄을 지금 잠시 땡겨놨다. 이거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날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걸 보여드릴까요? 자, 종합주가 4월 26일, 빠르면 이번 주, 내일과 모레 건국일에 최대 신고가 갱신이 올 것이다. 삼성전자의 장기 목표가는 304만 6200원. 올해 겁니다. 올해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신고가가 터지면서 종합주가는 하늘이 뻥 뚫렸다. 삼성전자와 개벽, 이 이야기 다시 또 집중적으로 계속 거론합니다. 자, 이런 예측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카페 회원님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주식은요, 종합주가가 급등이 오면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유동성 자금이 흘러들어오면 개별 종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 종합주가가 연일 고점을 치니까. 야, 이러다가 고점이 급락하게 되면 이 개별 종목 급락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핑계김에 그냥 주포들이 주가를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종합주가가 급락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자, 바로 이때입니다.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날 종합주가가 앞으로 두달 동안 못 올라갈 것이다. 급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히 이 245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고 급락이 두 번에 거쳐가지고 왔습니다. 요 때에 제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올라가면 또한번 급락이 올 것이다.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근거 자료로 제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코스피 종합 주가 전망 이렇게 해서 자, 2017년도 9월 18일입니다. 지난 7월 24일서부터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을 미리 예측드렸고 거의 두달 동안 조정을 겪었습니다. 제 예측이 적중한 거죠. 어떻게 이런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가? 바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코스닥을 비롯해서 코스피가 동반 상승세를 타는 시기가 이번 주부터 오기에 될 겁니다. 제 분석대로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또 신고가 갱신을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때입니다. 요때 한번 돌파 시도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제가 2361인가? 아, 여기 보면 코스피는 오늘이 중대 고비입니다. 상승세를 중기적으로는 무조건 주식은 상방이다. 종합주가는 상방이다. 상방인데 이번에 여기를 뚫지 못하면 주가는 강하게 하방 압박이 또한번 온다. 그랬을 때이 구간이 언젠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이 구간이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날입니다. 요 날입니다. 강하게 돌파를 못하면 2361포인트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봐라. 여기가 2300, 약 62포인트 정도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깨면 종합주가는 다시 한번 급락이 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만 깨지 않으면 주가는 지지받으면서 또한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2600포인트, 500포인트를 넘어서 600포인트를 도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글을 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아울러 코스피도 십몇 년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곧 왔다. 동반 급등을 하는 모습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 같지만은요, 이게 엄청나게 급락이 온 겁니다. 이게 이 정도 빠지는 거면 이게 엄청나게 급락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2361포인트를 깨지 않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만 안 깨면 무조건 주가는 상방이다. 이번에 바로 온다. 이번에 여기를 깨고 2361.65포인트를 깨면 하방 압박이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온다. 2361.25를 깨면 안 된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2361포인트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와서 24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25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일 초급등이 온 겁니다.
코스피 종합 주가는요, 다음 주 조종이 다시 한번 오게 될 겁니다. 건전한 조종장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조종장이다. 이 조종을 견뎌야 된다. 겪어야 된다. 그래야 종합주가가 다시 26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3000포인트를 돌파시도 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오기 위해선 건전한 조종장을 겪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빠르면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3000포인트를 돌파시도 하는 모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송 녹음을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대로 이제 개별 종목은 언제 올라가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코스닥이 동반 상승을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을 할 것이다. 모든 종목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상방을 치게 되면 개별 종목이 낙수 효과를 받으려고 그러면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는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가 다음 주서부터 조정을 겪을 확률이 있고요. 단기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코스닥 종합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코스피는 서서히 힘이 빠질 것이고요. 이제 코스닥이 대세 상승장을 2차 바턴을 이어받아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이미 전에 저희 카페에서 종합주가 전망 여기에 보시면 계속 제가 글을 썼습니다.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는 시대가 곧 온다. 10월 28일입니다. 이전에도 기다려라. 지금 개별 종목 급락이 오고 있는데 99%가 급락이 오는데 왜 급락이 오는지 아냐. 마지막 물량을 걷어내기 위한 주포들의 작전이 이미 강하게 시작이 됐다. 너희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개별 종목이 앞으로 이제 그 특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낙수 효과를 받으려고 그러면 앞으로 40일 걸릴 것이다. 60일에서 이제 20일 지났으니 약 40일 걸릴 것이다. 제가 이전에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누차 댓글로 썼습니다. 그 대신 코스피가 이제 슬슬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이 이제 대장주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죠. 대장주가 코스닥에서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낙수 효과가 이제 개별 종목들이 반등권이 오는 시기가 오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약 25일에서 3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점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그래서 12월 중순, 12월 초까지는 여러분들은 물량을 조정이 아직까지도 크게 반등권이 오지만 없지만 찔끔찔끔 회복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을 주워 담아라. 만에 하나 매수했다가 실패를 보더라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에 동참을 하셔야 된다. 매수해놓고 물리면 어떤가? 지금은 대세 상승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이거는 정말로 이 종합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다 작전세력이죠. 월가 애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빠르면, 정말로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1분기에는 분명히 3000포인트 근접가까지 주가가 강한 반등이 오는 확률이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3000포인트를 거론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밥그릇이 작지 않아요. 작지 않습니다. 배꼽이 제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미 누차 그 이전에 부의 이동 대박주를 잡아라. 여러분들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습니다. 심적인 고통도 겪었고요. 이제 개별 종목이 낙수 효과를 조금씩 조금씩 받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올해가 지나서 내년이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큰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기다린 세월을 몇 배의 보상을 받으면서 혜택을 보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장기적으로요 종합주가 4000포인트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새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110만원일 때 304만원 부른 놈 아닙니까? 삼성전 종합주가 1800포인트로 급락할 때 무슨 소리야 임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마지막에 물량을 훑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 어디서? 내가 봤더니 네 마리의 용이 임마 상방을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지금 연줄만 끌어버리면 날아가게 생겼어. 그거 내가 잠시 잡아놨으니까 너희들은 바닥주 주워 담어 이놈들아. 죄송합니다 이놈들이라 라고 표현을 해서 저희 카페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놈 저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확한 메시지, 희망, 예측, 전망, 이거를 제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제시를 하면서 수면 위로 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하는 이유는 남들은 실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저 실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미래를 준비해라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종합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개별 종목은 왜 떨어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차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해드렸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제 코스닥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장주가 이제 튀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이 낙수 효과를 이제 다음 바턴으로 이어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는 종합주가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4000포인트를 두들기는 날이 머지않은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 4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야기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뭐 가끔마다 뭐 3000포인트 혹시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지만 저는 이미 그 전서부터 거론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확답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기적으로 4,000포인트를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동영상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기하다가 보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 쓰면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말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이 동영상을 녹음을 해드리고 희망 제시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아, 또 금방 생각났는데 또 까먹었네. 아씨, 왜 이러지? 이게 머리가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이제. 아, 또 금방 생각하네 했다가 또 까먹었네. 아, 미치겠다. 아, 빨리 이야기해야지. 또 까먹을라. 아, 또 생각 안 나네. 아, 미치겠네. 아, 진짜예요? 저 이거 장난 아닙니다. 아씨. 아,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이 정도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제가 하나에 빠지면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이 돈 버는 재주밖에 없어서, 하나에 빠지면 다른 거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아침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점심밥 먹었는지도 기억 못 하는 게 저예요. 아, 미치겠네. 1분 내로 생각나야 되는데. 왜 이 동영상을 녹음하게 됐지? 아, 참.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방송 녹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터득을 못하고 세상 이치를 보지 못해서 자기만 가난하게 살면 그거 되죠. 근데 왜 자식이 앞날까지 막습니까? 왜 자식이 앞길까지 막으려 하십니까? 자식의 앞길을 터줘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언제 왔었나? 어느 날 갑자기 뉴스메디어를 이렇게, 아, 이거 갑자기 말이 꼬이나. 뉴스를 접했는데, 아, 이거 온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이 왔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알토란 같은 그 월급 몇 푼 오른 것밖에 없거든요. 국민 최저임금 7,300 뭐 얼마인가요? 그거 오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소득은 3만 불이 왔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걸 대한민국의 99% 부모들이 앞으로 곧 겪게 될 것이다. 정말 무식한 겁니다. 우리가 국민소득 만불 이야기가 됐을 때 그 혜택 본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혜택 많이 받죠.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올랐고, 약삭 빠른 사람은 아파트 청약 받아서 웃돈 받고 프레미엄 얹어가지고 팔아서 돈 벌기도 했고, 또 약삭 빠른 사람은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 살던 돈을 갖다 전세 돈을 빼가지고 월세로 옮겨가지고 그 돈 갖고 아파트 중도금 내서 18평짜리 분양받고 또 몇 년 지났더니 그 돈을 팔았더니 24평을 또 분양받고, 24평 분양받아서 32평 또 분양받고,
그렇게 온 국민의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불, 2만 불에 대한 혜택을 부동산으로 봤습니다. 이득을 봤어요. 근데 평생 나는 집 없었어. 집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잃지 못해서 전세돈 살고 있는 돈을 움켜쥐고 앉아가지고 이자 하나도 안 나오는 그 전셋집에서 여러분들이 진치고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안전빵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70, 80%가 넘는다. 그래서 그 혜택을 못본 겁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전셋돈 5천만 원 1억짜리 빼서 아파트 청약 집어넣고 그래서 당첨 받아서 월세방 살면서 앉아가지고 그돈 2년 3년 동안 중도금 넣고 그런 사람들만이 집을 옮기고 옮겨서 월급은 뭐 물가 변동폭만큼 올랐죠. 그 사람들이 2만 불의 혜택은 어떻게 받았느냐? 부동산으로 받은 겁니다. 그때 약삭빠른 사람들은요, 부동산보다 더큰 돈을 벌수 있는 네이버에다가 투자를 했고, 삼성전자에다가 투자를 해서 부동산보다 10배, 100배 이상 수익을 더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국민소득 2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의 값어치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부동산은 몇만 불 혜택을 받지만, 부모가 무식해서 그냥 열심히 저축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지요.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 무식한 부모가. 무식해서 지만 못 살면 다행이지. 왜 자식 앞길까지 막냐고. 무식하면 꼬리 내려야지. 어느 날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서 어느 날서부터 텔레비에서 갑자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이미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난 3만 불, 내가 어떻게 3만 불이야, 지금? 그랬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세금 빼서 월세 살고 그돈 갖고 아파트 한 채라도 분양을 받아라. 그러면 그게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절대 제 이야기 들은 사람 없습니다. 입이 닳도록 25살, 6살 때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3만 불이 금박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3만 불이 왔대네. 근데 나는 뭐지? 세상이 미쳤나? 세상이 미친 게 아니고요. 당신이 또라이 병신이라서 세상을 올바로 읽지를 못하는 혜안이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본 겁니다. 1980년대, 90년대 거쳐가지고 지금 2010년도가 오기까지 아직까지도 혜택 못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집 마련 꿈 포기한다? 그 사람들 옛날서부터 포기했었어요. 살수 있었는데도 포기하고 산 겁니다. 왜? 새로운 세상에 도전을 안 했고,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올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고,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올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에 대해서 단한 번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